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와 서대문 총회가 통합하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대표총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통합을 이룬 기아성교단은 감사배를 드리고 앞으로 한국교회 앞에 모범을 보여 연합과 일치의 힘쓰기로 했습니다. 조홍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 총회와 서대문 총회가 2008년 분열 후 10년 만에 통합해 총 5,200개 교회의 180만 성도 규모의 교단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번 통합이 분열된 한국교회의 하나됨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한국교회 총연합 전기현 공동대표 등 감사 예배에 참석한 각계 인사들은 오늘 기아성에서 일어난 통합운동이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강화시킬 것이라며 교단의 통합이 교회와 민족의 희망과 꿈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기아성 대표총회장으로 취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한국교회 대통합과 통일의 역사에 조금이나마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길 원한다며 대통합을 이루고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복음 통일의 그날,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교단은 나눠진 한국교회 하나됨과 소외된 계층을 섬기는 일, 사랑의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영훈 대표 총회장과 함께 전 여의도 순복음 수석 부총회장을 지낸 이태근 목사와 전 서대문 총회장인 정동균 목사가 각각 총회장으로 취임하고 교단 내 업무를 총괄하며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통합으로 옛 기아성에서 분리된 교단들의 통합에도 청신호가 들어온 만큼 광화문 측과 신수동 측,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와의 통합은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지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